앞에 주자가 사라졌습니다. 페랄타도 강정호 공부를 조금 많이 하고 지금 마운드에 올라와 와 있는 것 같죠. 변화를 던졌어요. 그렇죠. 초구부터. 2구 낮게. 페랄타 선수가 지금 95마일 이상의 패스트볼을 뿌리고 있는데 강정호 선수가 올 시즌 95마일 이상의 패스트볼을 때려내는 장타율과 OPS 타율이요. 비슷한 타자를 찾아봤더니 미구엘 카브레라랑 비슷합니다. 최고의 타자와. 그렇죠. 예. 3구 센터 쪽에 깨끗한 안타. 자, 이번에 강정호 선수가 훨씬 잘 치는 빠른 공이 아니라 바깥쪽 휘어져 나가는 슬라이드였는데 그것마저도 깔끔한 안타로 연결하는 강정호입니다. 오랜만에 PNC파크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. 바깥쪽 잠기는 슬라이드였거든요. 팔을 쭉 뻗어주면서 안타를 생산해내고 있는 강정호. 사실 강정호 선수를 상대로 초구부터 슬라이더를 잡아 넣으면서 강정호 선수의 어떤